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좋은 사연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일단은 우리 팬클럽 엘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3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우리 엘프 여러분들도 13년 동안 예쁘게 나이 들어서 다들 지금까지 계속 응원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슈퍼주니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들에게 함께 우리 수현 씨가 나와서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 못했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이돌 그룹이다라고 하면 되게 수명이 짧다라는 생각도 참 많았었는데, 또 선배님들께서도 열심히 해주시고 후배님들께서도 열심히 해주시다 보니까 수명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향기가 없어지고 줄이는 물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향기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또 무너지지 않는 그런 멋진 그룹으로, 잡초 같은 그룹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틀이 형이 아까 시집을 냈더니 마음이 굉장히 울적해졌나 봐요. 여러분도 많은 이와 우리 관종 이특 씨에게 받아주시길 바라겠고, 슈퍼주니어가 이게 2년 2개월 만에 앨범을 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룹 활동을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멤버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슈퍼주니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가시나요? 왜 나가시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슈퍼주니어 분들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배 엑소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요. 슈퍼주니어에게 후배 엑소란 어떤 의미인가요? 엑소는 저에게 있어서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친동생 같은 저는 엑소. 얘들아, 왜냐면 정말로 엑소 분들이 데뷔 전에 저랑 이렇게 만났었어요. 그쵸? 만나가지고 부모도 제가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저는 피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가족, 위와 우와 우리는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오늘 함께 해준 우리 여러분들 엑소 슈퍼주니어 아주 칭찬해요. 네, 수상을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